네, 이데일리 TV입니다. GH 신소재, 참 좋은 여행, 제주항공, 메디톡스, 유유제약, 에스코넥, 티웨이항공, 에이블 CNC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이녹스, 상신 EDP, 삼성 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 원익QNC,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네이버, 진원생명과학, 네이처셀, 솔고바이오, 동국제약, 아프리카TV, TCK까지 올라왔고요. MTN입니다. 한국파마, 화신,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대원미디어, LG생활건강까지 담았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저는 그 메디톡스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 일단 뭐 메디톡스가 사실 그동안 보면 되게 주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가가 되게 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근데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간 거는 증권사 오늘 보고서가 하나 좀 괜찮은 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나쁠 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그 어젠가요 뉴스가 나왔던 게 그 대웅제약하고 이제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겼죠. 뭐 이긴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메디톡스가. 그래서 이슈가 이제 해지가 됐는데 대웅제약의 이제 미국 판매를 담당하는 그 회사들이 에볼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이온 바이오 파마라고 있거든요. 이 두 기업이 이제 그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들하고 최종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판매가 될 때마다 메디톡스의 이제 계좌에 로열티가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 그리고 에볼루스와 이온 바이오 파마의 지분까지 이제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메디톡스 주가에는 그러니까 뭐 실적 안정성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식약처가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서 정말 뭐 한 세 개 제품을 다 걸어버렸잖아요. 예. 너네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판매 금지 처분을 이제 판매 금지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메디톡스는 반발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지한 거 그거 취소 처분 좀 해달라. 그래서 이거 결과는 내년도에 나올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결과는 몰라요. 근데 판매 금지까지 지금 바로 하는 건 좀 그거는 좀 너무 과학화니까 일단 대법원 쪽에서는 일단 판매 금지까지는 하진 않았고 일단은 지금 판매는 좀 가능한 걸로 알지만 지금 이게 소송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내년도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투자들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혹시라도 식약처의 그 얘기, 그러니까 식약처가 이제 소송을 건 대로 메디톡스 그 세 개 제품이 만약에 진짜 최종 판매 금지에 들어가면 타격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런 좀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 개 품목이 다 금지가 당할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중에 한 개 품목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다른 회사의 그 보톡스 제품들 있죠. 그거랑 내용이 좀 비슷한가 봐요. 이번에 소송을 건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이 만약에 그것까지 그 판매 금지를 당하게 되면 이건 메디톡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회사에 다 해당이 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는 저도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악을 가정해도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번째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인상 3상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결과 나와서 신약 개발이 이제 되면 이 리스크는 어쨌든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메디톡스 정말 뭐 그동안 주주분들 고생하셨고 뭐 이게 한때 11만 원까지 폭락할 정도로 정말 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뭐 나빠질 재료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호재성 재료들이 좀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증권사 목표가는 일단은 오늘 나온 걸 보니까 30만 원 정도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에서 이런 분쟁이나 소송전이 펼쳐지면은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누가 실속을 챙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은 참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당장의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디톡스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234,400원대 흐름입니다. 2분기 흑자 전환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그 급등하고 있는 기업 중에 화신인데 요새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좋고요. 네, 그 현대차 그룹의 안에서도
현대위아가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화신도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17% 굉장히 가벼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에 우리 보면 그 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몸도 뭐 뼈로 이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 안에 보면은 다양하게 이제 셰시라고 합니다. 그 용어로 셰시라고 하는데 뭐 그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안에 뭐 굉장히 복잡한 뼈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엔진도 놓고 뭐 아니면 이제 전기차면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셰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기존의 자동차랑 다르게 지금 자동차가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큰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죠. SUV 모델이 잘 팔리고 거기다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이게 특징이 차들이 무거워요. 그다음 전기차는 당연히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다른 또 셰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화신이 그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 제품보다 이게 단가가 30% 이상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화신 입장에서는 이게 그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구조고 거기다가 지금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경쟁사들이 물론 여러도 있지만 화신 같은 경우 지금 그룹사 점유율이 1등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굉장히 높은 점유율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매출처가 현대차 그룹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또 폭스바겐에 북미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차양 이제 셰시 수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 쪽으로도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세계적인 또 자동차 회사잖아요. 이쪽에 납품을 했다는 것도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기아가 이번에 또 미국 진출을 선언했잖아요. 전기차 공장 8조 원 정도 들여서 이제 공장을 짓게 되는데 당연히 화신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다 너무나 지금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주가가 이게 얼마 전에 5천 원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5월 달에. 근데 지금 2배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는 좋지만 좀 신규 매수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도 정말 강한 급등 흐름 나타냅니다. 17% 넘게 날아 올라가고 있고요. 만 원 이상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참 좋은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행주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항공주하고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가장 큰 건 인도에서 발생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지금 한 달 더 연기했더라고요. 이제 예. 경제를 재개하는 거를 중국 쪽에서도 이거 좀 경제 그러니까 이 방역을 더 강화를 하고 경제활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돼요.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분명히 많은 분들이 아 드디어 이번 가을이나 11월엔 네. 밤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들을 하셨을 텐데 얼마 전에 주가도 또 꿈틀거렸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올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트래블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괌이나 우리 한국이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2주간 격리 없이 이제 관광이 가능한 그런 걸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너무 높았는데 주가가 그걸 반영하면서 올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앞으로 이게 델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예. 사람들의 심리가 아 진짜 해외여행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여행주들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부러지고 있다. 사실 여행주가 안 올랐으면 이렇게 빠질 이유도 없죠. 근데 올랐었어요. 일단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게 현실화가 안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언젠가는 여행 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백신도 계속 나오고 또 집단 면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젠가는 가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가을에 과연 갈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여행주 주가는 좀 부진할 것 같고 다만 저는 여행주를 투자한다면 참 좋은 여행은 꼭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왜냐하면 예. 참 좋은 여행이 가장 그 재무제표가 좋아요. 재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여행사들 다 적자잖아요. 적자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이 지금 확보가 잘 안 돼 있어서 부채가 많은데 참 좋은 여행은요. 현금성 자산이 800억이 넘는데 제가 부채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부채가 50억이 안 돼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설사 몇 분기 적자를 봐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은 혹시 여행주를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편입을 해보겠다. 내년을 보고. 그러면 참 좋은 여행이 가장 좀 좋은
대안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이런 이슈도 이슈지만 재무적인 구조와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네. 여행주들 중에서도 참 좋은 여행을 좀 보시라는 긍정적인 의견이었고요. 언제가 여행은 갈 수 있겠죠? 또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아, 가야죠. 언제까지 네. 이러고 살아요. 끝나기만을 네.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 좋은 여행 오늘 장에서 보합권 흐름이고요. 다른 여행주들 같은 경우 노랑풍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세 가지 종목도 오늘 알아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